네, 2018년 3회 수질환경 기사 개론 부분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 pH네요. pH가 서로 다른 용액을 희석을 해서 이제 섞어서 그 섞었을 때의 혼합 용액의 pH 얼마냐 그랬죠? 자, 지금 pH 얼마가 있고 2.5짜리 용액이 있고 그다음에 pH 6.0짜리 용액이 있어요. 자, 용량을 보면은요. 즉 유량을 보면은 유량이나 부피를 봤더니 얘는 얼마나? 1을 넣었고 얘는 네, 1대 9니까 이제 9만큼 더 많이 넣게 되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혼합 용액의 pH를 알려면은 우리 pH를 알려면 일단 농도 누구의 수소이온 농도를 알아야 되죠. 그러면 혼합 용액의 수소이온 농도를 알려면은 농도기 때문에 어떤 공식 써주시면 돼요? 네, Q1 플러스 Q2 분의 네, 혼합 농도 공식 C1 플러스 C2 Q2 요 공식 이용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요때 C가 뭐가 되냐면, 네, 수소이온 농도가 되는 거예요, 각각에. 그리고 이제 이 용량이 Q1, Q2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요, pH가 2.5일 때, 자, 우리 pH가 예를 들어서 A다 그러면은요, 수소이온 농도는 얼마가 되나요? 10의 마이너스 pH승이 돼요. 그래서 pH를 우리가 뭘로 네, 수소연으로 환산을 할 때는요, 이 pH에 나눈 숫자를 여기 10의 마이너스 D에다가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요, pH 2.5다, 그러니 얘는 10의 마이너스 2.5이고요. 그 다음에 10의 6이다, pH 6이다, 그러면은 10의 마이너스 6승이 되는 거예요, 농도가. 그러면은 우리 각각의 농도와 지금 유량값을 다 알았으니까, 자, 1 플러스 9분의 1 곱하기 얼마? 10의 마이너스 2.5. 두 번째는 얼마? 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 해서 뭘 구할 수 있어요? 혼합된 용액의 수소의 농도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랬더니 3.17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몰이 나와요. 그러면은 똑같이 이제 pH는 네, 마이너스 로그 수소의 농도를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로그 3.17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하고 계산을 했더니 얼마? 네, 3.49가 나오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2번 문제 볼게요. 자, 유해 물질 중에서 이제 우리 중금속, 수은에 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수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이 문제도 가끔 나오니까 여러분, 수은은 특히나 유해 물질 중에서도 카드뮴이라던가 수은 같은 경우 혹은 크롬, 요 정도는 여러분이 자주 나오는 것들이니까 잘 정리를 해주세요. 자, 수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아연 정렬료와 도금 공정. 요거는 카드뮴의 배출원이죠. 도자기는요, 납의 배출원이에요. 그래서 1번 틀렸죠. 네, 수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경우에 자주 나오나요? 우리 이제 온도계, 수은 온도계 같은 이런 계기 만드는 곳 아니 요런 데서 이제 나오니까 1번은 아니고요. 그다음 수은에 이제 만성 질환 중 중독증이 미네랄터병. 그다음에 헌터루스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요 2번도 맞고 그다음에 유기수은 무기수은 중에 유기수은이 훨씬 더 독성이 강하죠. 그래서 왜 그래요? 생물체 내에 흡수력이 더잘 되기 때문에 독성이 유기수은이 무기수은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특히나 이 유기수은 중에서도 가장 독성이 강한 수은이 알킬수은이에요. 그래서 이 알킬수은의 만성 중독증이 바로 이 미네랄터병이 된다는 것도 같이 봐주세요. 그다음 4번. 상온에서 수은은 중금속 중에 유일한 액체예요. 그래서 액체라는 거 맞고요. 인체에 노출 시 네, 주로 이제 중추신경계에 이제 피해를 줘서 언어장애, 지각장애, 그다음에 또 뭐, 그다음에 생각을 못하게 하는 그런 이제 지각장애라든가 언어장애 같은 게 일어나게 되더라. 그래서 4번도 맞네요. 1번이 틀렸죠? 3번 문제 볼게요. 요게 이제 새로 나온 문제예요. 이때까지는 안 나왔는데. 한번 볼게요. 알칼리도에 관한 반응 중 가장 부적절한 것은, 자, 우리가 알칼리도라고 하면 뭐예요? 산을 이제 중화시킬 수 있는 능력, 완충 능력이에요. 그래서 산이 왔을 때 산, 수소이온을 받을 수 있는 물질, 누구? OH-, 그다음에 탄산염들. 주로 이제 자연수 중에서는 탄산염들, HCO3라든가 CO3E-가 가장 이제 알칼리도가 커요. 지금 완충 능력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요거 세 개를 다 합쳐서 이제 알칼리도라고 하죠. 그래서 요 탄산염에 관련된 걸 보면 탄산염은요, 공기 중에 있는 CO2가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으면 탄산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탄산염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 탄산이 물에 녹으면은 이 탄산이 물에 녹았으니까 여기 제가 AQ라고 적을게요.
수소이온을 내놓죠. 그래서 얘는 약산이에요, 약산. 산성이 세기가 약산이에요. 그래서 수소이온 하나 내놓으면 나오는 게 중탄산염. 수소이온 이제 중탄산염이 또 수소이온 더 내놓으면 탄산염이 돼요. 그래서 보시면은요. 여기 보세요. 이게 알칼리도 물질이에요. 얘가 누구를 만나서 수소이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받아서 HCO3로 바꿀 수 있는 거고요. 이 HCO3도 누구 수소이온을 받아서 H2CO3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산을 중화시킬 수 있고 받을 수 있다. 완충할 수 있다. 그래서 알칼리도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탄산은요, 산이기 때문에 수소이온을 내놓는 요 반응식을 이제 오른쪽, 왼쪽 왔다 갔다 하는데 4번은 안 돼요. 그래서 왜냐면은 얘는 산이기 때문에 OH를 내놓을 수는 없겠죠. OH를 내놓는 건 염기잖아요. 산이라는 건 수소이온 내놓는 거죠. 그래서 4번은 반응식이 옳지 않아요. 그래서 4번이 틀렸어요. 자, 그다음 문제 4번. 모나드식이죠? 모나드식에 관해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그랬네요. 자, 우리 모나드식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나오죠. 여기 오른쪽이 Y축이 뭐고, 네, 비증식 속도. 그 다음에 X축이 기질 농도예요. 그죠? 기질 농도는 단위가 미리그램 퍼 리터고, 비증식 속도는 어떻게 되나요? 비증식 속도는, 네, 시간의 역수죠. 그래서 보통 이제 뭐 H hour 마이너스 1승 이렇게 쓰고 있어요. 자, 볼게요. 이때 지금 여기 최대값, 비증식 속도의 최대값을 우리 뭐라고 해요? 뮤 맥스라 그래요. 그래서 얘는 일정해요. 그러면 어떤 기질 농도가 S일 때 그때의 이제 비증식 속도는 요 식으로 구하게 되는데, 요때 KS는 뭐예요? 이 비증식 속도의 절반값, 절반값에 해당하는 기질 농도, 요게 상수죠. 요게 반포화 상수 KS예요. 그래서 KS도 S도 단위는 전부 다 기질, 즉 유기물의 농도, 미리그램 퍼 리터하고 똑같아요. 자, 이렇게 여러분 정리하시고 이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뮤맥스는 최대 비증식 속도로 시간이, 네, 뮤나 뮤맥스나 전부 다 어떻게 단위는 시간의 역수예요. 그래서 1번 맞고요. 그 다음 KS는 반속도 상수 혹은 반포화 상수다. 같은 말이에요. 최대 성장률이 2분의 1일 때의 기질 농도이다. 네, 뮤맥스의 절반. 2분의 1일 때에 그때 기질의 농도가 KS 맞죠? 3번 뮤가 뮤맥스다라는 얘기는요. 어떤 점이냐면 이거예요. 기질 농도가 뮤맥스랑 같다는 얘기는 이 상태예요. 이때 보시면 반응 속도가 기질의 농도에 비례하지 않죠. 기질 농도에 상관없이 그냥 반응 속도는 일정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반응은 1차 반응 아니죠. 이렇게 돼 있는 거는 0차 반응이에요. 0차 반응. 그냥 상수. 상수예요. 상수. 그래서 1차 반응이라면 이렇게 직선 형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3번이 틀렸네요. 그다음 4번 S는 네, 기질 농도이고 단위는 농도 단위니까 유기물 농도 미리그램 퍼 리터 단위 맞아요. 그래서 정답은 3번.